그래서 간단히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쭉 대충 보면서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요장에서는 노말 매핑에 대한 방법을 배웠고, 노말 매핑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복잡하게 모델링하면 프레임이 떨어진다.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눈을 속이기 위해서 저렇게 복잡한 모델에서부터 노말 값만 가져와서 빛의 계산, 뭐, 그러니까 라이팅만 흐트러뜨리면은 사람이 그럴싸하게 속는다라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하냐? 일단 노말 맵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복잡한 모델이 있으면 샘플링에서 하이트맵을 만들거나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하이트맵을 만들게 되면은 저 하이트맵의 각 하이트 정보들끼리 이렇게 벡터를 만들어서 크로스 프로덕트 하게 되면은 요 점에 노말 벡터를 계산을 할수 있고, 얘를 이렇게 이미지 형태로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하면 우리가 이런 애들을 노말 맵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노말 맵을 만들고 나면은 이제 저 노말 맵으로부터 어떤 프래그먼트의 노말 값을 대신 사용을 하게 되면, 버텍스에 있는 값이 아니고 요 값을 사용을 하게 되면 노말 맵 효과를 제대로 되진 않았지만 일단은 얻을 수가 있다. 어떻게?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n.l을 계산을 할때이 노말을 스캔 컨버전에서 인터폴레이션 된 노말 값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노말맵 텍스처로부터 가져온 노말 값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렇게 개념은 간단하지만 사실 제대로 된 노말맵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저 노말맵을 월드 스페이스에서 라이트 벡터랑 곱하든지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라이트랑 곱하든지 이렇게 하나의 제대로 된 스페이스로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쨌든 자, 우리가 계산을 할때 n.l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n.l의 n과 l이 다른 스페이스에서의 벡터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계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계산을 하려면 n과 l을 같은 스페이스로 변환시켜 줘야 되는데, 우리는 l을 탄젠트 스페이스로 변환시켜서 계산을 할 거다. 자, 탄젠트 스페이스라는 게 뭐냐? 어떤 이런 모델링된 모델이 있을 때 얘의 법선이 우리가 이런 각 버텍스의 n 벡터로 정의가 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얘의 접선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방법은 교재의 뒤쪽에 나오지만 관심 있는 사람만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바이 탄젠트가 되는 거고, 요렇게 노말 탄젠트 바이 탄젠트로 구성된 스페이스에서 저 노말 맵 데이터가 기술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라이트 벡터만 요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변환을 시켜서 다 프로덕트 시켜주게 되면 올바로 된 효과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올바로 된 효과를 얻으려면 아까 말했듯이 월드 스페이스 라이트 벡터를 탄젠트 스페이스 라이트 벡터로 변환시켜 줘야 되는데, 월드 스페이스에서 어떤 스페이스로 변환을 하는 거를 이미 우리는 배웠다. 그쵸? 배웠죠? 배운 게 뭐냐? 뷰 스페이스로 변환할 때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뷰 스페이스로 변환을 하는 거랑 비슷하게 요렇게 해주게 되면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결국에는 이 tbn 매시라는 게제 코드에서는 요 v 언더바 tbn으로, 저는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계산하고 있고, 얘는 버텍스 쉐이더에서, 강의 자료는 버텍스 쉐이더에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엔 똑같은 거예요. 뭐냐? 라이트 디렉션과 i 포지션 마이너스 월드 포지션, 그러니까 이게 v 벡터였죠. 요런 애들을 탄젠트 스페이스로 변환해 주는 과정이 여기에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둬서 여기서 사용하기 전에 변환을 시켜준 거고요. 여기랑 여기. 그렇게 해주면 된다. 그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제 모양이 꼭 저런 평면, 특히 평면이 월드 공간에 이렇게 딱 눕혀져 있지 않아도 제대로 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려면 탄젠트 스페이스로 변환을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노말맵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상세한 모델과 간단한 모델을 만든 다음에 간단한 모델에서부터 이렇게 뻗어서 겹치는 점을 찾아가지고 인코딩하면 된다. 그러면 이런 걸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빨리 끝났죠? 오늘 이번 주 한 105분 정도.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빨리 끝났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클래스룸에 남겨주시고요. 뭐 안타깝게도 진도상 요거에 대한 과제는 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제가 요 장을 선택한 이유를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맵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어서 요 내용을 강의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노말 맵에 대해서 배웠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뭐 스페큘러 맵,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스페큘러 맵을 안 쓰고 이제 PBR에서는 다른 걸 쓰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맵들이 있습니다. 이런 맵들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사실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일반적인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어떤 뭐 그래픽스 관련된 글을 봤을 때, 아 이런 맵이 뭐 어쩌고 저쩌고다, 그러면은 이 맵은, 아 그 맵이라는 거는 이렇게 텍스처 형태로 어떤 데이터를 인코딩 해 놓은 거고, 얘를 우리가 쉐이더에 가져다가 꼭 이렇게 어떤 오브젝트를 색칠할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각 프래그먼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그 맵에서부터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제너럴하게 좀 이해를 하시길 바래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클래스룸에 남겨주시면 되고,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